여름이라는 계절은 멋도 멋이지만 편한 게 최고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두 가지 모드를 충족시킬 수 있는 NFL이라는 브랜드의 제품들을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기본적이면서도 박시한 핏, 거기다가 유치하지 않은 제품들인 것 같아서 들고 와봤고요. 제품에 따라서 코디들도 여러 개 준비를 해봤으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품들을 먼저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해드리자면 NFL이라는 미국 프로풋볼리그 팀의 로고를 활용해서 스포티한 아이템들의 스트릿한 감성을 섞어서 만들어낸 브랜드라고 해요.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로 보여드릴 티셔츠. 정말 기본적이면서도 옷장에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할 그런 티셔츠입니다. 이번에 여기 제품들을 셀렉하면서 뭔가 미국 프로풋볼 리그 팀 하면 딱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전부 박시한 사이즈로 데려왔습니다. 약간 연노랑빛에 얼굴톤이 화사해 보일 수 있는, 마음에 들었던 거는 요 NFL 로고의 자수가 오렌지 컬러로 연노랑 오렌지 조합이 예쁠 수밖에 없거든요. 앞부분은 이렇게 깔끔하지만 뒷부분에는 이렇게 브랜드의 타이포가 프린팅이 되어 있고 색감 매치가 좋고 것 같아요. 그리고 소매 부분에 이렇게 패치워크가 달려있습니다. 만졌을 때 촉감이 부드러우면서도 원단이 탄탄하게 느껴지고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도 늘어짐 걱정 없이 소프트하게 착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다음은 이렇게 약간 오트밀 컬러. 이 티셔츠 같은 경우에도 컬러가 여러 개 있었는데요. 제가 또 오트밀 컬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기 브랜드가 또 컬러 매치를 기가 막히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오트밀 바탕의 초록색 그래픽. 이 제품은 앞부분에 크게 프린팅이기 때문에 뒷부분에는 깔끔하게, 뒷부분에도 초록색.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막상 찾아보면 이런 컬러 매칭이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제품들 중에 유난히 마음에 드는 제품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패치워크가 있고요. 심플하지만 디자인에 신경을 쓰신 느낌이 드는 그런 티셔츠입니다.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무신사에서도 인기가 좋은 제품이더라고요. 저도 이 제품은 컬러가 너무 예뻐서 두 컬러를 데리고 와봤습니다. NFL은 유니섹스 브랜드라서 이렇게 커플로 입으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핑크 컬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데님 팬츠나 슬랙스, 트레이닝 팬츠 전부 다 잘 어울리는 컬러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고 남성분들에게도 너무너무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컬러예요. 이렇게 로고가 박혀져 있는 거는 전부 프린팅이 아니고 자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소매 부분에 이렇게 패치워크가 달려있는데 로고 자체가 빨간색, 파란색, 흰색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가지고 모든 컬러에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네이비. 정말 흔치 않은 컬러거든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이비 컬러를 싫어하는 분들은 못 봤어요. 근데 이런 인디고 블루, 발랄해 보이면서도 센스 있어 보이고 예쁜 컬러로 잘 뽑으신 것 같습니다. 딱 오늘 날씨처럼 낮에는 더워서 반팔을 입어야 되고 저녁에는 쌀쌀할 때 이 티셔츠에 통이 살짝 넓은 연청 데님 팬츠를 입고 슬리퍼 질질 끌고 놀러가고 싶네요. 뭔가 어디 떠나고 싶게 하는 그런 티셔츠인 것 같아요. 지금껏 컬러풀한 티셔츠를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기본적인 화이트 티셔츠. 짜란! 제가 여름에 이런 운동 유니폼 같은 티셔츠를 크게 원피스처럼 입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제품이 너무 예뻐가지고 골라봤습니다. 다소 익숙해 보이는 이 로고가 뭔가 했더니 32개의 NFL 팀 중에서 뉴욕 자이언츠 팀의 로고라고 해요. 블루 컬러도 있었는데 그 컬러도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저처럼 이 티셔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가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핏 자체가 약간 드롭 숄더로 되어 있고 박시하게 나와서 여성분들이 여리여리해 보이게 입기에도 좋을 것 같고 남성분들이 힙하게 입으시기에도 좋을 것 같고 화이트 티셔츠라서 모형만 조심하면 원단이 워낙 탄탄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오래오래 소장해서 입을 수 있는 그런 티셔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제품은 다른 제품들과 다르게 사이드 부분에 이런 삼각 패치가 달려져 있어요. 이 검정색 티셔츠는 짜란! 이것도 너무 멋있지 않아요? 라스 베이거스 레이더스라는 팀이래요. 가운데 부분에 이런 멋있는 선수분이 한 분 계시고요. 이 똑같은 로고가 소매에도 이렇게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티셔츠 전부 박시한 사이즈로 선택을 한 게 이런 프린팅 티셔츠들은 봄에 맞게 루즈하게 떨어져도 예쁘기는 하지만 이렇게 일교차가 큰 계절에는 뭘 입어야 될지 되게 애매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이즈가 크면 어깨 부분도 아예 밑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소매도 그만큼 길게 떨어져서 반팔은 너무 춥고 긴팔은 덥고 그럴 때 딱 활용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블랙 컬러 같은 경우에는 박시하게 원피스처럼 떨어졌을 때 다른 컬러에 비해서 살짝 덜 부담스럽지 않나.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살짝살짝씩 비쳤던 반바지 제품입니다. 거의 여름하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스포티한 느낌의 캐주얼한 반바지. 사실 앞으로도 쇼핑을 많이 할 거긴 하지만 여름에는 그냥 반팔 티셔츠에 이런 반바지 입고 쪼리 신는 게 짱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베이지 컬러의 반바지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시원한 소재 반바지거든요. 이 NFL 로고랑 또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게 귀여워 보여가지고 골라봤습니다. 뭔가 나만 알 수 있는 그런 포인트죠. 왼쪽 아래에는 NFL 프린팅이 있고요. 오른쪽 아래에는 삼각 패치가 달려있습니다. 80 사이즈로 선택을 했는데 정용 사이즈라서 그런지 길이는 마음에 들었지만 허리 부분이 조금만 크더라고요. 이렇게 스트랩을 조여서 입거나 한번 접어서 입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하게 사이드 부분에 포켓이 있고 뒤에 엉덩이 부분에도 포켓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스트랩에도 이렇게 로고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머스타드 컬러. 컬러 자체로도 시원해 보이기도 하고 귀여워 보이기도 하고 여름에는 아무래도 많이 더워서 코디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컬러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받아보자마자 병아리 같은 게 너무 귀여워서 지금 맨투맨과 후드와 매치해서 잘 입고 있는 제품입니다. 오늘은 NFL이라는 브랜드의 제품들을 보여드리면서 다양한 코디 컷도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요. 기본적인 것 같으면서도 흔하지 않고 센스 있어 보일 수 있고 원단도 좋아서 오래 입을 수 있고 한 번씩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음번에 제가 구매한 제품들도 보여드리고 또 다른 다양한 여름 제품들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요즘 일교차가 너무 크니까 감기 꼭 조심하시고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